저는 군사 법정에서는 검사입니다. 어? 검사? 아니, 네가 왜 검사야? 어? 너는 군인이야!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아니, 네가 입고 있는 그 군복, 어? 그 군복을 벗어도 네가 군 검사야? 군 법정에서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거는 그 군복에서 힘이 나오기 때문이야! 그래도 저는 검사입니다. 제가 상명하복하는 군인이라면 저보다 높은 계급의 범죄자들을 법으로 심판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전 법정에서 군인일 수가 없습니다. 뭐? 감히 누구를 심판을 해? 범죄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나가. 당장 나가! 야, 너 정신 차려. 여기 군대야, 군대. 신임이 첫날부터 법무실 최상급자를 들이받으면 어쩌자는 거야? 들이받은 적 없습니다. 질문에 대답했을 뿐입니다. 이봐, 지금도 내 눈치 안 보잖아, 너. 어? 너 그러다 군생활 꼬인다. 장교든 병사든 군대는 똑같이 군대야. 군대는 사회생활의 정점이고. 충분 됐습니다. 어차피 군복 벗으실 분 아닙니까? 늙어 빠진 말년에 상대도 안 하시겠다, 응? 넘겨짚지 마시지 말입니다. 아, 저녁 전날까지 확실히 굴려줘야겠네. 따라와. 장인 군고사님, 단결! 뭐든 불러만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할... 야야, 그 취조 미뤄둔 병사 있지? 그거 여기 차우인 군검사님한테 넘겨. 에? 그놈 취조를요? 아니, 오늘 오셨는데 숨 돌릴 시간은 주셔야죠. 이제 퇴근인데. 검사한테 퇴근이 어딨어? 안 그래? 차 검사님? 네. 군검사는 당연히 퇴근보다 사건이 먼저입니다. 그렇지. 난 군인이라 일과 시간이 끝나서 이만 칼퇴합니다. 차 검사는 오늘까지 사건 파악해서 내일 바로 취조 들어가 주시고. 네, 알겠습니다. 우리 와인 한잔해야지. 정리 좀 해라, 어? 뭐 또 윙크야.